네, 저는 오늘 전국 로또 명당 2등 부산의 브릴카 서비스 센터 앞에 와 있습니다. 사장님이 여기 카 서비스 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복근방도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찍으려고 하는 거는 복근 때문에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여기 카 서비스 구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가 출입문이고 복근방은 저쪽. 저 앞에 사람들이 서 있죠. 저쪽에 1등 48번, 2등 218번. 금요일 오전인데도 밖에 지금 줄을 많이 서서 계십니다. 원래 복권은 잘 사지 않는데 온 기념으로 저도 복권 한 장을 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. 오늘은 또 PPT 화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근에 관한 내용입니다. 사행성 조장을 위해서 찍는 영상 절대 아닙니다. 저는 복근 자체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사지 않습니다. 초창기 때 이제 로또 처음 나왔을 때 호기심으로 몇 장 한번 사봤고 그 뒤로 산 적이 없습니다. 예, 산 적이 없고 그 돈 있으면 저는 맛있는 거 그냥 사 먹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권이 아니고 바로 복권방의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. 요 며칠 전에 실시간 때 일본의 한 사찰의 주지스님이 복권 1등이 당첨이 돼가지고 여기가 혹시 기운이 좋아서 복권이 당첨이 되었나요? 라는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보긴 봤는데 물론 여러 곳 중에 한 곳 정도는 기운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. 거기를 보고 혹시 우리나라도 또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? 라고 해서 본 게 우리나라 1등, 2등을 보게 됐는데 1등이 바로 서울의 노원구 상계동의 스파 복권방이었고 2등이 조금 전에 제가 갔다 온 부산의 브릴카 서비스 센터였습니다. 이 두 곳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분명히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는 차마 밝혀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때는 좀 영상으로 말씀드릴 날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오픈 가능한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터뷰부터 브릴카 서비스 센터 사장님의 인터뷰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참 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로 들어서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벽이 이렇게 있는데 네. 완전히 벽이 막혀져 있었어요. 제가 뒤로 돌아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서 동선이 튀어버렸거든요. 네. 그 이후로 한 2년 동안 1등이 안 나왔습니다. 와. 아주 유명하신 직원분들이 이렇게 몇 분 오신 적이 있거든요. 땅 보시는 분? 네, 네. 다시 막아래. 여기 저기 기운이 들어와서 이리 다 빠져나가버린다고. 아.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. 이 벽을 하나 만들고 파티션을 이렇게 쳤어요. 2주 뒤에 1등이 딱 나오더라고요. 와. 이게 뭔가 이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있네요. 네.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벽지도 잘 못 바꿔요. 네.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죠. 제가 그 우리나라 복권 영상을 조금 찾다 보니까 이 영상을 발견해가지고, 야, 이거 꼭 좀 알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건데, 가령 이런 거였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아까 서비스 센터 입구죠. 입구인데, 복근방으로 가려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요렇게 돌아가지고 한참 가는 거죠. 뭐 한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가 꽤 있습니다. 돌아가는 게 너무 귀찮죠. 너무 귀찮아가지고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카서비스고 여기가 복근방인데 이 벽을 터가지고 서비스 센터에서 바로 복근방으로 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. 그 다음부터 그렇게 잘 나오던 1등이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. 네. 그분도 몸소 체험하신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. 너무너무 많은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 조그만한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가 대박이 났어요. 근데 웨이팅이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다급해집니다. 그래서 옆에 가게를 무리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벽을 트고 가게를 확장하는 거죠. 확장이 아니고 확장하는 거죠.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으면 네,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없습니다.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.
확장을 해서 오픈하면 그다음부터 망한다. 이거는 기정사실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풍수의 가상학에서도 나와 있습니다. 두 개의 집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면 대단히 흉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원리는 이렇죠. 카 서비스에 터신이 있고 복권방에 터신이 있는 거죠. 각자 독립된 공간에 한 명씩 있다고 치면 벽을 허물어 버리면 이게 한 공간이 된다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게 내 나와바리였는데 두 명의 터신이 서로 싸우는 거죠. 이 공간을 갖고 그러다 보면 좋은 기운이 막 싸움하고 있는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? 다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좋은 기운이 모여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조그만한 가게에서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그 가게는 그대로 두시고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본점은 그대로 두고 그 근방에 분점을 만들어서 오픈을 하면은 본점도 잘 되고 본점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은 또 분점으로 가기 때문에 분점도 또 잘 되고 그래서 둘 다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가게에 옆에 가게에 확장해가 오픈을 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복권방 주인의 아주 생생한 체험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꼭 좀 네,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십시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